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왔다는 경기도 파주시 광탄맹키산리 459의 6번지에 있는 마장호수휴 캠핑장에 달렸습니다. 이렇게 내비게이션으로 마장호수휴 캠핑장을 치면은 도착이 가능합니다. 드디어 앞에 호수의 분수대가 보입니다. 바로 왼쪽에 캠핑장이 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치고 있는 시간이라 역광이 생겼습니다. 주변이 어두워 보이네요. 드디어 캠핑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앞이 데스크와 매점이 보이고요. 여기도 차가 만차입니다. 만차. 꽉꽉 찼어요. 역광을 살짝 피해서 다시 한번 더 카메라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호수휴 캠핑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호수휴 캠핑장의 배치도와 공용시설 그리고 마장호수에 있는 주변 볼거리들을 쭉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단풍이 멋들어지게 지금 물들어 있고 사람들이 둘레길로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캠핑장의 배치도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사진으로 1번부터 시작해서 12번까지 있습니다. 뒤쪽에 6개, 앞쪽에 6개에서 12 사이트가 있는 것입니다. 사이트가 12개고 그러니 소규모 캠핑장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 배치도를 쭉 한번 보겠습니다. 공용시설 왼편으로 기점으로 해가지고 3개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 1번, 2번, 3번 그리고 공용시설 오른쪽으로 3개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면에 6개 사이트가 있고요. 앞쪽에 7번부터 시작해서 12번 사이트까지 해서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이트가 12개 있는 소규모 캠핑장입니다. 여기 데스크와 매점 그리고 공용시설이 있는 건물동이고요. 그 다음이 바로 4번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5번 사이트 이렇게 쭉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데크는 없고 전부 다 파쇄석으로 사이트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후면에 지금 6개 다 나왔죠. 그리고 이제 7번부터 시작해서 앞쪽 호수 쪽으로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7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텐트 쪽이 8번 사이트예요. 호수와 정면으로 있는 곳이 사실은 9번 사이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7번부터 해서 12번까지는 턱이 있어서 차량이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1번부터 6번까지는 차가 사이트 옆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9번 사이트 지금 보셨고요. 그리고 10번 사이트 물론 저 그 바로 오른쪽에 다시 11번 12번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캠핑장에 12개의 사이트와 그리고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쪽이 12번과 1번 사이트 쪽이 사실은 입구 쪽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12번 사이트입니다. 12번 사이트에서도 호수는 잘 보입니다. 공용시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물론 남자 쪽 공용시설만 봅니다. 여기 남자 샤워장입니다.
4개의 샤워기가 있고요.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신발장도 잘 되어 있고요. 물론 신발을 벗고 들어가셔야 되겠지만은요. 또 이용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수대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대 문을 딱 열면은 바로 세면장이라고 나옵니다. 세면대가 나오고 그리고 개수대가 세 곳이 나옵니다. 사이트 12개에 개수대 3개면은 적은 것이 아니죠. 많은 거죠. 넉넉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위에 개수레인지가 있네요. 예,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실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벽이 있습니다. 물론 화장실, 남자 화장실 안에 하나 있습니다. 큰 거는 하나, 작은 거 두 개. 이렇게 해서 화장실까지 보셨습니다. 이어서 마장호수 주변을 한번 쭉 돌아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마장호수 가는데 전망대였죠. 그리고 마장호수의 하이라이트 출렁다리입니다. 출렁다리는 참고로 길이가 220m 정도 되고요. 폭이 1.5m입니다. 완공이 2018년 3월 달에 완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호수에는 잉어가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천둥오리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망대에는 카페가 있어가지고 각종 빵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황빵이라고 특제입니다. 특제 여기 나와요. 네,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주변을 갖다 보시면서 제가 여기 둘레길을 쭉 보시는 것인데요. 캠핑장 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장은 먼저 첫째, 일반 쓰레기는 물론 쓰레기 봉자 종량지에 담으셔야 되는데 파주시에서 판매하는 것만 담으셔야 되고요. 재활용품은 대가져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려견 입실이 안 되고요. 밤 11시 이후에는 집신 시간입니다. 캠핑장 내에서는 공원이다 보니까 금연이고요. 샤워 시간 정해져 있다고 그러셨죠. 전기 사용 또한 500와트 이하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왔다는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에 있는 마장호수 휴 캠핑장을 들렸습니다. 캠핑장 사이트와 공용시설 그리고 마장호수 주변의 볼거리까지 보여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호수 주변의 볼거리까지